예. 오늘 40페이지 하실 차례인가요? 경기 순환 국면상의 특징. 그래요. 이번에 그 모의고사도 또 있죠. 예. 모의고사 난이도는 이전보다는 조금 높지 않을까. 예. 아니, 왜냐면 이렇게 해서 한번 올라가도 봤다가 그러니까 좀그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산 문항이 조금 더 들어갔다는 거. 그렇겠죠. 예. 왜냐면 1회 할 때는 그 계산 문항이 이렇게 많지 않은 또 이제 부분이고 실전에서는 한 9개까지 나오는데 9개까지 채워서 넣지는 않고 그래도 한 6, 7개 뭐 이렇게 해서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유형을 좀 다양하게 이렇게 접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어떤 유형이 나올 때내 성적이 어디까지 유지가 되고 또 어디까지 내가 또 정리를 하고 예,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이게 최종 점수는 아니고 통상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모의고사를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봤을 때 그때 그 성적이 시험장 가도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는 거. 예, 이제 거기를 목표로 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죠? 여기 파트를 이제 우리가 별표를 했던 파트였었고요. 이 순환 국면상의 특징을 보면 회복 시장이라는 게 있고 상향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퇴, 그 다음에 하향,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만 있는 게 이제 안정 시장. 그래서 다섯 개의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상향 시장이 일반 경기의 호황에 해당하는 시장이고요. 하향이 일반 경기의 네, 불황에 해당하는 시장인데 여기서는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 게그 회복 시장에 가시게 되면 그 3번하고 4번 지문 있죠. 예, 그거하고 상향 시장에 가게 되면 2번하고 3번, 후퇴 시장에 가게 되면 역시 예, 2번하고 3번. 하향 시장에서도 예, 2번하고 3번, 그 다음에 안정 시장에서는 3번 있죠. 예, 뭐그 정도를 기준으로.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경기가 회복이 되면 일단 거래는 늘어나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시세도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심리도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도 공가라든가 공실은 이렇게 줄어들 때가 회복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을 보면 저게 우리가 유추가 돼요. 그러니까 저거를 우리가 지문으로 넣어서 틀리게 유도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부동산 전문 또는 유통활동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중개업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으면 이게 누구를 중시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예. 그럴 때 이제 회복시장에서는요. 초기는 매수자를 중시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경과하면 예, 매도자 중시로 바뀌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매도자를 중시하는 경우인데 이게 경기가 회복이 되는 거를 우리가 바로 인식을 못해서 그래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이번에 보면은 그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지역 상권에서 소비가 늘어나요. 그러면 그게 경기가 좋아졌다고 단정할 수 있냐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8월 말일이 지나게 되면 그게 다 소진이 돼서 이제 끝난다고 봐야 되니까 이게 최소 못해도 상반기라든가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경기가 안 좋은 상태인지 아니면 진짜 경기가 회복이 돼서 매수세가 증가하는 건지 예, 그거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회복 단계에서는 이제 이런 변화가 예,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이라는 것도요. 얘도 새로운 거래 기준 또는 예, 하한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이라는 건요. 우리가 비교 방식에 가게 되면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대로죠. 뭐하고 비교하는 거냐면 사례하고.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이클이 갈때 여기가 회복 단계거든요.
네, 사례를 수집했다는 얘기는 이전보다 예, 경기가 안 좋았을 때 거래된 사례를 수집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시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싸게 거래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보정을 시켜줘야 돼요. 올려서. 예. 그런데 이제 경기가 회복됐을 때쯤에서 수집된 사례. 그 얘기는 뭐냐면 거래 시점하고 기준 시점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수집된 사례면 그러면 얘는 우리가 기준했을 때 현재 기준의 가격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타날 때가 이게 이제 회복 시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는 회복 시장하고 후퇴 시장이 있죠. 예, 여기에서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좀더 활발하게 움직일 때가 상향 시장이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전문을 통해서는 누구 중시하냐면 매도자 중시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부동산 매도 법칙이 작용하죠. 예, 그래서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은 거래 성립을 당기려고 하고요. 예, 팔려는 사람은 뒤로 미루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다 하한선이 되죠. 예. 그래서 이게 상이 들어오면 뒤에 들어온 애는 이렇게 하가 들어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퇴 시장으로 가게 되면 부동산 전문 활동에서는 초기는 누구 중시하냐면 매도자. 그러다 이제 시간이 경과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매수자 중시하는 경우로. 그래서 여기는 이제 궁극적으로 매수자를 중시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거의 사례,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했을 때 기준 또는 상한선이 된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죠. 경기가 후퇴하는 거를 바로 인식을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불황에 접어들게 되면 부동산 전문 활동이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누구 중시하냐면 매수자를 중시하는. 그리고 이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했을 때다 상한선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하향 시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건 이게 상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안정 시장에서의 부동산 전문 활동에서는 여기는 매도자하고 매수자를 다 중시한다고 그랬고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신뢰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이 된다는 거. 뭐 이런 식의 변화니까요. 얘네 둘을 포인트로 해서 정리를 해놓으시면은 예. 답을 맞추는 데는 별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거미집 이론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의의를 보시게 되면 거미집 이론이라는 건요. 이 시장에서 수요는 가격 변동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공급은 시차를 두고 반응하는 경우가 존재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뭐가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진폭이 큰 이유가 뭐냐면 타성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요 타성 기간이 발생하는 게 공급의 비탄력성이 있죠. 이거하고 내구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즉 경기의 흐름이 바뀔 때 양을 쉽게 조절하지 못하는 거죠. 즉각적으로. 그러다 보면 최초의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있죠. 그때 수요와 공급의 시차에 의한 불안정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즉,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여기 있는 거미집 이론은요, 그 이론적으로는 불완전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가정이라는 게 성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뭐냐면 금기의 이 수요량이 있죠. 이거는 금기 가격에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금기라는 게 현재예요, 현재. 그래서 우리가 T 시점이라고 얘기하고요. 금기의 공급량이 있죠. 얘는 전기 가격에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T-1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요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2020년 5월에 주택이 500채가 이렇게 완공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완공된 요 주택 있잖아요. 요거는 금년 1월에 착공을 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요거보다는 이제 조금 뒤로 가서 2018년 9월 달쯤에 요게 착공이 들어간 거라고요. 이때쯤.
그럼 이때쯤 착공량이 결정이 됐을 때 있죠. 요때 이제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해요. 수요가. 근데 요 수요가 한뭐 500채 정도 규모의 수요가 증가했다고 가정하자고요. 이때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때. 요때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반응은? 예? 이때 공급이 불변이에요. 단기적으로는 공급은 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무슨 상태가 되냐면 초과 수요 상태가 되죠. 초과 수요 상태가 되면은 이 조건 하에서 얘가 상승해요. 예. 그러면 공급자들이 요때 착공을 하죠. 그럼 요때 수요가 이렇게 늘었을 때 착공이 한 500채 착공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착공을 시작을 했을 때이 사람들이 이제 요 물량에 맞춰서 착공이 들어갔을 때왜 이렇게 착공이 들어가냐면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못해요. 지금 요 수요 있죠? 요 가격 있죠? 얘네가 완공이 될 때도 이게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건설사가 착공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뒤이어서 B, C도 착공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걔들도 똑같은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이 수요가, 이 가격이 앞으로도 이 물량이 완성이 될 때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거죠. 근데 막상 출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많은 양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초과 공급 상황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급자들이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가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거미집 이론은 성립이 안 돼요. 예,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페이지 41페이지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네, 균형 조건에 보게 되면 이게 수렴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발산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순환형이라고 이렇게 있을 때. 요셋 중에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수렴형밖에. 그왜 그러냐면 수렴형이 되게 한 조건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하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있죠. 예. 요렇게 되는 거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형태밖에 안 나타나요. 수요에 비해서는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탄력성 하고요. 기울기하고는 서로 어떻게 되냐면 역수예요. 이게. 그리고 요 기울기에 대한 절대값이 있죠. 요것도 이제 공급이 상대적으로 큰데요. 절대값으로 명시하겠다는 얘기는 뭐를 생략하겠다는 얘기예요. 부호를 생략하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똑같이 우리가 마이너스 1이 있고 플러스 1이 있을 때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음의 값이잖아요. 근데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플러스의 값이거든요. 그럼 언제나 공급 곡선에 대한 기울기 값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절대값으로 명시하면 부호가 생략이 되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값을 붙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이면 우리가 수렴형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근데 발산형은 수렴형하고 반대니까 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는 뭐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큰 경우죠. 그러면 기울기 관계는 반대로. 그죠? 예. 이렇게 되겠고요. 순환형 같은 경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같은 경우죠. 그 그러니까 밑에 다 같은 경우고. 그래서 발산형이라는 것은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발산형이라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러분 시험에 낼때 보면요, A 부동산 시장이 등장하면은 A가 대부분 수렴형으로 줬어요. 한 번을 빼고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렴형을 가정하고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은 그림 뭐안 그려셔도 되고요. 이게 기울기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기울기 형태로 보면은 이게 수요 곡선이고요. 이게 공급 곡선이라고 가정할 때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찍어봤을 때 얘가 완만하고 얘가 기울기가 급하니까 수요가 탄력적,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가정이에요. 이때 이제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요게 최초의 균형이거든요.
여기서 새로운 균형점으로 이동을 할때 수요와 공급 간의 시차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이 수요가 움직였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급은 비탄력적이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럼 뭐만 상승하겠어요? 가격만. 그러면 공급자들은 이 가격의 반응을 나타내서 착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즉, 이 가격이 얘가 완공이 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죠. 근데 이게 착공이 들어가서 물량이 이제 완성이 될 때는 먼저 착공이 들어간 물량이 먼저 완공이 돼요. 그럼 얘가 여기서 새로운 균형점으로 수렴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뒤이어서 착공 들어간 물량들이 계속 쏟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걔네들이 다 물량이 쏟아져서 얘네가 완공이 되면은 무슨 상태가 되냐면 초과 공급 상태가 돼요.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 상태에서 경기가 침체해요. 그리고 대기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러다가 어떤 요인에서 경기가 회복이 돼서 가격이 상승하죠. 그러면 공급자는 이 가격의 반응을 보여서 착공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다시 또 무슨 상태? 초과 공급. 그러면 다시 또 경기가 침체해요. 또 대기하고 있다가 경기가 살아나서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은 이 가격의 반응을 보여서 착공이 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되풀이 되면서 새로운 균형으로 이렇게 수렴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최초의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해 가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 초과 수요 총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수렴형의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수렴형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이렇게 수렴해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발산형은 반대로 이렇게 확대되니까 새로운 균형점으로 수렴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런 거미집 모형의 형태는요.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있으면 어디서도 강하게 나타나요. 예, 주거를 빼고 얘기해 보면 상업용이죠. 상업용. 왜냐하면 주택은 필수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기본적인 양은 소비한다고요. 그죠? 예, 괜찮아요. 우리가 뭐 서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대답이 나올 거라는 거를. 예. 그래서 4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4번에 보면 거미집이론과 부동산 경기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필수재의 성격을 갖는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상업용이나 공업용 부동산에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네. 괜찮아요. 우리끼리니까 또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이야. 이렇게 하고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맞추면 되는 거죠. 나왔을 때. 그죠? 그리고 거기 보면 거미집 모형의 한계라고 해놨죠. 예, 현재의 수요 결정은 현재의 가격에 의해서, 미래의 수요 결정은 미래의 가격에서 결정이 되는데, 미래의 공급 결정이 현재의 가격에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은 한다, 못한다. 예, 못한다. 그래서 이게 거미집 모형의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시장론으로 이제 넘어가 보시는 거죠. 예, 시장론의 시험 목차는 부동산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 있죠. 근데 통상 제가 이 강의하는 데 다녀보면서 확인해 보면은 여기를 더 싫어해요. 여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름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면 예, 리카도 등장하고요. 피넨 등장하고, 예, 마르크스 등장하고, 알론소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마샬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파레토, 예,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쯤에서 이제 헤이그라는 사람도 하나 등장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버제스 있고요. 호이트 있고요. 그 다음에 해리스하고 울만. 뭐, 이 사람이 이렇게 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버 등장하고요. 또 래쉬 등장하고요. 예, 크리스탈러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일리, 컨버스,
허프, 넬슨, 애플범. 예, 뭐, 이 정도요. 그죠? 예. 이게 싫다는 거죠, 이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이름이 안 나온 관계가 없는데, 이름을 내요. 이름을 내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각자 얘기한 거를. 그게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출제자 입장에서는. 왜?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목만 바꿔도 헷갈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괜찮아요. 우리는 이거를 다 극복을 했다가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다 사라져요. 다 까먹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이게 결국은 쟤네가 익숙해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긴 저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자꾸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운들 내시고. 네. 자, 제일 먼저 그래도 얘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요? 많이 나아진 거죠. 그 학원마다 또 틀린 게 뭐냐면 어느 학원을 가면은 티내는 또 괜찮대요. 네, 티내는 괜찮은 게 뭐냐면 워낙 뚜렷해가지고 위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뚜렷한데 나머지 애들은 그게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입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다고 얘네들이 매년 등장하냐면 그렇진 않아요. 이 나온 애들만 주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드라마 봐도 주연 배우는 매주 등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연하고 조연은. 근데 뭐 엑스트라 이런 애들은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시장의 국지성이에요. 예, 이게 대표적인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죠. 예, 국지성이라는 건뭐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공간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국한이 돼요. 그왜 일정한 지역에 국한이 되냐면, 이 국지성으로 인해서 이 지역 시장마다 거래되는 가격이 있죠. 예, 임대료, 그 다음에 거래 관행, 이게 다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에서 이런 거죠. 아, 자녀들 교육을 생각하면은 강남으로 이주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강남 집값이 비싸요.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팔아서 강남으로 수평으로 이동할 수 있냐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 범위가 제한적인 거예요. 풍경이라든가 뭐 휴식을 취하는 점에서는 제주도가 딱 좋은데 문제는 출퇴근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직장이 여기 있는데 제주도에 집이 있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래할 수 있는 공간적인 범위가 글로 가고 싶네, 제주도로.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해준 적이 있어요. 부증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국지화된다. 그럼 틀리겠죠. 부증성이 아니라 예, 부동성 때문에. 그 다음에 시장의 국지성으로 인해서 동일한 가격이 형성이 된다. 틀리죠. 국지성으로 인해서 지역시장별로 가격이 다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예? 왜요? 아니 이게 처음에는 강의를 듣다가 무심코 넘어갔거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훅 넘어갔다가 어느 순간에 돌아오면서 듣다가 보면 아 그게 저 소리였어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게 두 가지가 다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국지성으로 인해서 동일한 가격이 형성이 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동일한 가격이 형성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국지화되어 있는데 이 안에 여러 개의 하위 시장 또는 부분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서울에 강남에도 주택시장이라고 있죠. 강남구에도. 그 다음에 세종시에도 주택시장이 있을 거예요. 또 대전에도 무슨 시장이? 주택시장이 있어요. 모든 지역을 가게 되면. 그죠? 그런데 얘네 수요공급 관계가 다 틀려요. 그거를 우리 마음대로 얘들을 움직여가지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하위 시장별로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발생해요. 어느 지역은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요. 어느 지역은 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태가 그대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급 조절이 곤란하대요. 그러면 이 수급 조절이 곤란한 이유가 생산의 장기성이 있죠. 예, 이게 이제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뭐가 발생한다 그러냐면, 예, 가격의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면요, 단기적으로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는 뭐보다, 예, 가치보다도 가격이 훨씬 비싸거나 싸게. 그게 여러분들이 마스크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마스크 이 코로나19 터지기 전에는요, 그다 있다는 데 가게 되면 1,000원에 뭐 100매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 상품도 있었어요. 지금은 찾아보기도 힘들죠. 지금은 마스크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그나마 조금 진정이 된 거죠. 예. 한참 이게 그 난리였을 때는 터미널 같은데 5매 묶음이 25,000원 막 이런 식으로 판매 가격이 책정이 되는데,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안정이 되니까 지금 공적 마스크 판매 가격도 비싸다는 여론이 조금씩 있는 거죠. 그런데 정부도 납품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1년 올해면 올해까지 체결했을 때 납품 단가를 정해줬는데, 이게 조금 수급이 안정이 됐다고 해서 정부가 납품 단가를 깎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그렇잖아요. 정부 체면에. 그러니까는 지금 보니까는 수급이 안정이 돼 있어서 남는 거는 뭐 수출도 하고 뭐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도 하고 뭐 그렇게 하려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여름용 마스크도 이제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공적 마스크도 여름용으로 얇은 거로 해서 또 공급을 해주겠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죠.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신속하게 마스크 공급해주고 웬만하면 추적하고 막 이런 상태가 되고, 물론 이제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나, 뭐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뭐 방법이 없겠죠. 그죠? 어쨌든 뭐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수급 조절이. 그래서 생산의 장기성, 내구성 또는 위치의 고정성이 있죠. 이런 것들이 뭐를 조절하기 곤란하다는 거예요. 예, 수급 조절이 곤란해요. 물론 정부의 시장 개입도 가능한 거예요. 예, 정부가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을 하게 되면 공급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것 중에서 얘네 기억하시죠? 비 들어간 애들. 그죠? 거기 보면 있잖아요. 시장의 비조직성. 그렇죠? 비표준화. 그 다음에 비공개성.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인 유통 체계를 갖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동일한 상품 같으면 공장에서 생산해서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서 가정에서 소비하게 할 수가 있는데, 부동산은 생산지가 곧 소비지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때 좀더 빠른 소비를 하기 위해서, 예, 마케팅 활동을 할때 주로 이제 분양 대행업자라든가 중개사들을 또 많이 활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상품이 개별성 때문에 표준적이지 못하고, 거래 내역은 외부로 잘 공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거래 정보가 왜곡되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얘기하죠. 이런 경우가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금융시장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부동산 시장하고 금융시장이 이렇게 이제 통합되어 있는 추세인데, 여러분들이 왜 저기 적격대출이라든가 디딤돌 대출 들어보셨죠? 예. 이 적격대출이 보금자리론에 비해서는 대출 조건이 조금 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출 기간도 한 30년 정도고요. 연리 한 3, 4% 수준이고, 연소득 한 7천만 원 부부 합산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한데, 인기가 좋으니까 상품이 바로 소진이 돼요. 예. 그래서 상반기에는 거의 다 팔렸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대출이 쉽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예, 거래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나라 보면은 6억 1 넘어가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가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는 게 쉽다 어렵다. 예, 그래서 이제 언론에도 소개되는 게, 어떤 양반이 집을 구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집의 시세가 5억대 후반에서 6억으로 휙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니까 거기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주택 가격이 또 올라가 버린 데를 피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가 고가품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현재 오늘 기사 난거 보니까
서울시 기준하게 되면 이게 중산층 있죠. 중위소득. 중위소득이 6천만 원이 넘어선 게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예, 연봉이 6천만 원인 사람이 서울에서, 그러면 또 주택 가격을 또 중간치를 뽑았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게 7억이 조금 넘는데요. 예, 그거 살라고 그러면 약한 11년 7개월 동안 있죠. 예, 안 먹고 안 입고 안 썼을 때 그거를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연봉이 그것도 6천인 사람인 경우지 하위 소득에서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연봉이 한 3천만 원인 사람이 7억을 만들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현재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연소득이 그 정도는 안 되거든요. 특별한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뭐좀더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직군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참 쉽지 않은 경우죠, 그게. 그냥 뭐 그냥 어쨌든 간에 낮추겠죠, 뭐. 예. 그다음에 또 정부는 무슨 제안이 많아요? 예,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시장 안에서는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못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정부가 또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란 얘기죠. 이게 이제 일반 시장하고는 다른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예. 그 밑에 가면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해놨죠. 예, 요건 이상적인 시장이라고 그랬었죠. 요 밑에 있는 그 조건이 있죠. 네 개. 네개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근데 일단 부동산 시장은 시장 참여자의 수가 어떻게 돼요? 제한적이죠. 소수. 그죠?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 참여자의 수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시장에는 아이스크림을 생산 업체도 여러 개죠. 아이스크림 소비하는 사람도 무수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아이스크림을 안사 먹는다고 해서 아이스크림 가격에 영향을 줄수 있냐면 그렇지 못해요. 그냥 시장에서 정해지는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 시장은 워낙 고가품이다 보니까 지역 시장별로 소수의 구매자하고 판매자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매도자가 시장 가격을 주도하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매수자가 시장 가격을 주도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시장의 기능이라고 있어요. 요 기능이라는 게 우리가 역할이라고 얘기했고요.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예, 교환 기능이에요. 교환. 그죠? 근데 예전에 우리가 화폐라는 단위가 없을 때는 물물교환이었는데 화폐라는 단위가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이 교환은 예를 매개로 이루어지죠. 가격을 매개로. 그러면 이 가격이라는 거는 시장에다가 뭐를 제공해 주냐면 정보를 제공을 해 주죠. 그래서 뭐를 생산을 하고 뭐를 소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죠. 근데 만약에 시장에서 사람들이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서 시장에 공급을 해줘요. 그걸 우리가 자원배분이라고 그래요. 시장에서 필요한 거를 생산해서 공급해 주는 걸 뭐라 그런다? 그거를 자원배분. 근데 이게 공급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윤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곳으로 생산을 하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양반들이 시장에서 상품을 국산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수입품을 들여와서 판매하는 게 이윤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생산을 안 하고 수입을 하려고만 그런다고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나서가지고 뭐를 부과하는 거예요? 관세, 고일의 관세 뭐 이런 거 특수세 막 이런 거막 부과를 때리게 되면 이윤이 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국내 생산으로 눈을 돌리겠죠. 예, 그러면서 뭐를 유도하냐면 자원배분을 유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하는 게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 보면은 기능 중에 3번에 보면 가격의 창조 기능이라고 있죠. 예, 그 가격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 동일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요. 매도자하고 매수자 간의 거래에 의해서 새로운 가격이 어떻게 돼요? 만들어져요. 만들어지고 이 가격이 유지 또는 약간의 뭐를 거쳐서 수정되다가 이 가격이 파괴되고 새로운 가격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풀이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셀러스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매도자의 주관적인 제한 가격선. 이게 바이어스라고 해서요. 매수자의 주관적인 제한 가격선인데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시험에서 한번 나온 거예요. 지문으로.
여기 보시면 얘네가 이렇게 교차하는 점 있죠. 예. 이 점을 보면 이거는 매도자가 양보할 수 있는 하한선이겠죠. 더 이상 이 가격 이하로는 못 판다는 거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상의 가격은 지불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상한 가격에서 거래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때 만약에 특정한 부동산이 4억에 매매가 됐으면, 이게 만약에 2020년 5월 26일 날 이렇게 거래가 됐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흐를 거 아니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시세가 이렇게 유지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유지되다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이거보다 비싸게 또는 싸게 거래되는 경우가 반복이 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 따라 시장 안에서는 무수히 많은 가격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시장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능에 대한 거는 시험상에서 많이 활용되진 않아요. 그죠? 예. 이게 써놓고 보니까 많긴 많군요. 그죠? 많긴 많은데. 저건 이제, 작년 시험에서 약간의 이제 수능 패턴을 좀 인용해서 문제화해서. 수능 패턴이 뭐냐면, 수능 패턴이 박스 두개 주는 거예요. 예, 여기 이론을 주고 밑에 보기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을 때. 이렇게. 그런 배열로 두 개가 나왔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연결이 다 돼요. 예, 포인트가 다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즘 저기 강의하다 보면은 그 질문이 조금씩 늘었어요. 질문이. 이게 이제 슬슬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를 조금씩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하나 물어보고 가는 거예요. 궁금한 거 하나를. 그러면 일주일에 저를 한번 보는데 일주일에 하나씩 물어보면 한 달에 네개 물어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10월 달까지 한 5개월 남았는데 그러면 한 20개 물어보면 끝이란 얘기잖아요. 그래갖고 말린 거죠. 하나는 너무 작다. 한 챕터를 공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한 번에 몰아서 물어봐야지. 그거를 일주일에 봤을 때 하나씩 물어봐서 언제 해소할 거냐.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해보라라고 얘기했더니, 그래도 요즘 좀 나아진 거죠. 언어학원에서는 그 이전까지는 오전 수업이 마치면 학원에서 남아서 점심을 먹어요. 점심을 먹고 그 점심이 소화가 되면 집에 가요. 그 남아서 공부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몇 번을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제서부터는 남아서 한 5시까지 공부하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 아, 시험이 임박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죠. 그죠? 잘 해줄 거 생각하고. 네. 자, 여기 기초 개념에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주택 서비스라고 있어요. 주택 서비스는 주택에서 제공하는 효용을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단위를 만들어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왜 완전 경쟁 시장 있죠? 이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고 분석한 이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요 이론들은 다 뭐를 전제로 하냐면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 똑같은 상품이라는 가정하에서 시장을 분석하거나, 그죠? 예, 기간에 대한 변화를 분석을 하는데,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고, 상품이 이질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론을 접목하기가 어려워요. 시장 분석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주택이라는 애를 보게 되면, 얘를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얘네가 다 이질적인 상품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도 있고요.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또는 다세대도 있을 때. 얘네 뭐가 다 틀리냐면요. 상태도 틀리고요. 구조도 틀리고, 면적도 틀리고, 부대시설도 틀리고. 이게 다 틀린, 이질적인 상품이죠. 그러니까 상태라는 거는 지은 지몇년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이 조건하에서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2020년도, 이번에 정부가 2020년도 주거 이 공급 계획 이런 거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정부가 이제 1년에 2020 한해 동안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주택을 필요로 하는지 그 양을 산정을 해서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의 주택이 필요한지를 산정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잖아요. 단독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아파트 연립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게 또 자가 소유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고 세를 사는 사람이 있고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면적 시세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러면 주택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단위가 이게 주택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라는 차원에서 보면 주택은 동질적인 상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여러분 가족이 지낼 수 있는 공간,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해주는 공간, 이 공간을,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동질적인 상품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부는 시장에서 과연 필요로 하는 주택 양이 얼마가 되느냐는 것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이 효용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많은 양의 주택 서비스를 소비하고 싶어 할 거고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적은 양의 주택 서비스를 소비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서비스 단위로 전체적인 분석도 가능하고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한 이론도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얘네도 시험에서는 한번 인용이 된 거예요. 한 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주택 소요라는 게 있고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는 이 주택 소요라는 건요.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에 관한 뭐를 나타내냐면 욕구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욕구라는 거는 주거 공간이 최소한 몇 평은 돼야 되고 거실은 얼마는 돼야 되고 방수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최저 주거에 관한 욕구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욕구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누가 하냐면 이 사람들이 무주택 서민인데 이 사람들이 필요한 욕구는요, 이 시장을 통해서는 공급이 될 수가 없어요. 시장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규모의 적은 주택을 만약에 규모가 작은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그거를 소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매력이 없어서 욕구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욕구는 누가 채워줘야 돼요? 정부가 뭐를 공급해 줌으로써. 근데 이것도 아주 서민은 못 들어가요. 이것도 보증금이 한 2천, 3천 이렇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관리비도 싸고 그러지만은 왜냐하면 시장에 가게 되면 하위 소득 계층 있잖아요. 그 양반들은 한달 소득이 30만 원도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근데 지금 정부는 이 임대주택을 누구 위주로 공급하냐면 청년들 위주로. 예, 그래서 주로 보면 왜 청년 희망주택이라 그래가지고 주거 취약계층 그래서 걔네들을 위주로 공급해주는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심각한 저출산 국가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출산율, 출생률하고 사망률을 봤을 때, 작년 기준 했을 때는 사망률이 오히려 높아지는 뭐 그런 수준이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뭔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 받는 급여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보면 비정규직이 많잖아요. 정규직으로 취업이 되면 관계없는데, 비정규직이 되면은 그런 뭐 아르바이트해서 돈 버는 거하고 뭐 크게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면 미래가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왜 3무, 5무, 7무 막 이런 그 얘기가 나왔던 게 불과 몇년 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일단 주거 불안 문제부터 어떻게 돼요? 해소가 좀 돼야 어느 정도 그 다음도 생각해 볼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또 지나다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보면은 독거노인들이 많다고요, 또.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주택도 어떻게 돼요? 예, 지어서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또 해줘야 된다고요, 그게. 그러니까는 참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주택 수요 있죠? 예, 우리 디맨드 배우셨죠? 이 수요는 유효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갖고 있다고요. 예, 이걸 수반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필요라는 거는 여기서 다 공급해줘요. 어디서? 시장에서.
그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그래서 여기 소유하고 수요에 대한 거는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렇게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금융 아시죠? 예, 금융이 요 소요 있죠? 예, 얘를 유효수요로 바꿔준다고. 자, 주택 소요는 욕구만 가지고 있잖아요, 욕구만. 뭐가 없는 거예요? 구매력이. 근데 금융이 구매력을 채워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수요로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유효수요로. 예. 그래서 그런 금융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 시험에 한번 활용한 적이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주택 저량하고 이제 유량이 있을 때요. 주택 저량에 공급량하고 예, 수요량이 있었을 때. 자, 만약에 현재 서울시에 주택이 1,500만 채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중에 100만 채가 공가라면 주택 저량의 공급량은 1,400만 채다. 자,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현재 서울시 주택이 1,500만 채가 존재한대요. 근데 이 중에 100만 채가 공가래요. 그러면 주택 저량의 공급량 있죠? 공급량은 1,400만 채다. 맞다, 틀리다? 어? 의견이 갈리나요? 아니면 다 똑같은 통일된? 자, 틀리다고 생각하는 분, 틀리다? 맞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 이게 맞다라는 의견 표현을 내고 싶은데 갑자기 틀리다는 표현으로 넘어가니까 그냥 쳐다만 보는군요. 여기 저량의 공급량이라는 게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이에요. 여기다 명시해 주잖아요. 몇 채가 존재한다고. 예. 그러니까 저량의 공급량은 1,500만 채고요. 예. 그 다음에 100만 채가 공가죠. 그럼 얘가 수요, 공급량이 아니라 수요량이 1,400만 채죠. 그래서 얘는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이죠. 그래서 이 저량의 공급량과 수요량 관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유량이라고 있죠. 예. 유량도 뭐가 있어요? 공급량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예, 수요량이 있죠. 그러니까 요 유량에 대한 거를 우리가 측정하려고 그러면 이 시점이 주어져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죠? 2020년 뭐 5월 현재 서울시 주택이 1,500만 채가 주어져 있을 때요 중에 작년에 공급된 양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그러면 이 시점을 갖고는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러면 뭐가? 구간이 설정이 돼줘야 돼요. 2019년 한해 동안 공급된 주택이 5천 채였다. 그리고 2018년에는 약한 7천 채 정도가. 그 다음에 2017년에는 예를 들어서 6,500 채 정도가. 이렇게 구간을 설정해주면 매년 공급되는 양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이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은 가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경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작년이 조금 더안 좋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주택 경기를 파악할 때 이런 유량 개념을 대입을 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저량을 갖고는 이 경기 흐름을 파악하기는 어렵죠. 이건 누적된 양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량하고 뭐하고 유량에 대한 거를.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양과 사람들이 보유하는 양 있죠. 예, 그거는 서로 다를 수 있겠죠. 그죠? 예, 거기까지 시험에 나온 거예요. 거기까지. 그리고 이 저량의 공급량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시간대에 공급된 양이 누적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서로 다른 시간에 공급된 양이 쌓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량 공급 곡선을 단기 공급 곡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울기를 어떻게 표현한다? 수직선으로. 왜냐하면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양이 있죠. 얘는 불변이에요. 그죠?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일정 시점에 이 양은 우리가 늘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절약 공급 곡선을 단기 공급 곡선이라고 그래요. 단기. 근데 유량 공급 곡선은 장기 공급 곡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가져요. 아, 뭐 이런 거죠. 원래 이 수준에서는 매년 이 정도의 양을 공급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수요가 증가해서 주택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그 다음께 들어오는 양은 많아지겠죠. 근데 거꾸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그 다음께 들어오는 양은 적게 공급이 되겠죠. 뭐 이런 식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참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예문을 다 넣어드렸죠. 유량과 절약에 대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50페이지에 가면 주택의 여과작용이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거기서부터 해보시죠.